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무뚝뚝하고 굉장히 엄하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무서워해서 집에서는 거의 엄마랑만 대화하거든요. 근데 두달 전쯤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는 제 뒤로 아버지가 오시더니 딸이 벌써 이렇게 컸냐면서 토닥거리는 척하면서 제 가슴을 만지시는 거예요. 착각이 아니에요. 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걸 들은 엄마의 반응입니다. 엄마가 "네 착각이겠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배신감과 슬픔, 자책감이 섞여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친족 성희롱, 성폭력 피해 사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나만 당한 일이 아니란 생각에 고막메이트에 사연 보냅니다. 빡친다.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서 우리한테 와주고, 막둥이 잘못은 일단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고 끝까지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할수 있는 위로 이상의 문제일 때를 대비해서 항상 얘기를 해놨었거든. 정말 어려운 얘기가 있을 때는 필요할 때꼭 와달라고 해서, 오늘은 양 원장님, 양재 원장님 계시니까 필요한 얘기 잔뜩 좀 듣고 갔으면 좋겠어. 사연 들으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 무슨 생각으로 딸한테 이럴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가해자가 가족이라서 더 패닉이 오는 것 같아. 그치. 아, 어떻게 딸한테 그러지라고 가늠해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한번 이런 일을 저질렀잖아. 앞으로는 더 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막아야지. 일단 가족에 관해서 우리가 뭐 캠페인으로든 공익 광고나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가족의 모습, 이런 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빠와 엄마가 둘다 있고 사이가 좋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나를 서포트해주고, 모든 그런 이상적인 것들로 이제 가족의 개념을 배우는데, 사실상 그렇게 이상적인 가족은 많지가 않다고 나는 봤어.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일어난 트러블은 밖에서 더더욱 이야기를 못하는 게, 어떤 가족이라 하면 이래야 하지라는 게 너무 그 허상의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 그렇겠다. 친족 성범죄가 절대 극소수가 아닌 게, 실제 우리나라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에 한 명이 친족 간에 일어나는 와,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 중에 40%는 그중에 친부모라고, 이제 40%가. 가족 안에서 지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지. 합니다. 저는 이런 비슷한 일을 들었어요. 항상 아빠가 "아, 우리 딸은 참 예뻐. 몸매도 좋고" 막 이러면서 항상 그런 예쁘고 이야기를 몸매도 좋고. 꽉 안고 이러니까 되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지냈고 화목하구나. 부모가 뭐 사이가 좋네. 뭐 이렇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산지 3년밖에 안된 이제 새로운 아버지이신 거지. 근데 자기가 느끼기엔 조금 기분이 이상한데. 근데 이걸 또 말은 못 하겠고. 집에 만약에 아무도 없거나 이러면 너무 무섭대. 심장이 너무 아이고. 뛰고. 아이고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쉬는 곳이 집인데 집이 그렇게 무서워? 그럼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어릴 때 그런 저런 비슷한 일을 이제 겪어본 경험이 이제 있단 말이야, 나도. 근데 아직도 너무 선명하게 모든 게 기억나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인지적으로, 지식으로는 이게 어떤 일이 나이가 일어난 건지 모르지만,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연결이 탁 되는 순간, 그럼 그때 그게 그런 거구나. 뭔가 절대 이제 헤어나오지 않는 하나의 문제, 구멍이 되더라고. 제일 걱정되는 게, 성격이 아직 형성이 되고 있는 중에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 이런 트라우마가 남으면 성격 자체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거지. 근데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고, 얘기를 해봤자 뭐 달라질 게 없고, 뭔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울한 성격이 형성이 되고, 불안장애도 생기고, 자기 혼자 이제 이걸 달래가야 되니까 또 술에 의존하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고, 뭔가 잘못된 존재라고 자꾸 스스로를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성관념적으로도 좀 왜곡된.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관계는 무조건 성적인 이슈로만 이제 생각을 하기가 그치. 쉬워지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사실. 사실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엄마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안식처인데, 그 엄마마저 말하지 말라고 하고 하면은 사실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어렵게 꺼낸 얘기였겠어, 맞아, 엄마한테. 맞아요. 근데 어머니 입장을 좀 살펴보면 너무 놀랬을 것 같은 거야. 패닉이 오고, 이 일로 가정이 깨지는 건또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이도저도 판단이 안 서니까 그냥 다올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한게 아닐까 싶어. 그렇지. 딸의 문제 제기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벌어질 일들이 너무 이제 사실은 감당이 안될것 같으니까 일단 부정하는 거지. 회피하고 이제 엄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 거지. 막둥이도 그렇고 동시에 엄마도
어떤 상담이나 교육이 지금 필요한 상태이신 건 확실한 것 같아. 이 얘기 들으면서 바람직한 부모란 뭘까? 자식과 관계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올바른 부모상은 다 다르다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내 편이 있다라는 경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아낀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좀 개념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 같거든. 나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친구랑 막 싸움이 일어났어. 내가 엄청 맞았거든. 근데 우리 집이 아파트 5층에 살았단 말이야. 놀이터 바로 앞에.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야! 너 어디 딱 가만히 있어! 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 아파트 단지가 쩌렁! 나 엄마가 그 소리를 처음 들은 거야. 그런 분이 아닌데요. 엄마는 눈이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위기에 있다. 거기만 딱 바라보고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엄마, 내 부모에 대한 어떤 단단한 그 백그라운드가 그치, 생긴 그치. 것 같아요. 이런 경험치가 되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있잖아, 원석 오빠도. 맞아. 그런 것처럼 이제 부모는 본능적으로는 그렇게 좀 자식이 위기에 있을 때 확 그냥 끄집어 올려줘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거지. 그치. 나를 누군가 보호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이런 또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얘는 내가 만든 거야, 뭐라든지 이런 생각들은 정말 좀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지. 상담하다가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보호를 못 받았던 친구들도 많고 지금 얘기해준 대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만의 원칙을 이제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이제 폭행도 서슴치 않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네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한 게 뭐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줘야지. 막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입을 시켜왔기 때문에 그 감정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사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세상은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나쁜 사람이면 나는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돼. 나를 때릴지언정 잘못된 방식으로 나한테 대할지언정 사랑의 방식이다 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거지. 이 세뇌가 돼 있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랫동안 좀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 우리는 응당 부모한테 잘해야 한다.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는데 사실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거든. 사실은 이게 어른들한테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 방어를 못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약간 부모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으면 어우 철컹이지. 바로 아빠는 격리가 들어가고 아빠는 조사가 들어가고 떨어져서 지내야 된단 말이야. 불효를 하자라는 거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마 또 있을 거야 심지어. 근데 내가 더 중요한 걸 알아야지.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거를. 부모한테는 잘해야지 그래도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부모답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다 같이 방관을 하고 맞아. 다 같이 학대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만약에 내 주변에 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은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은 절대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생긴 일이 아니고 가해자가 있었고 난 피해자로서 뭔가 사고가 일어난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전문가랑 상담을 해가면서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부모와 나의 관계에서 부모가 잘못한 부분은 뭐고 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꼭 상담을 해가면서 이거를 다뤄나갔으면 좋겠어. 일단 지금 당장은 아빠가 뭐라고 리액션이 오듯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가슴 만진 거 나 그거 너무 싫어. 아빠 뭐 나한테 잘못한 거야 라고 똑바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불편함을 느끼고 아빠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그 경험은 내가 나를 지켰다라는 그 경험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 모두 막둥이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맞아. 막둥이는 부모 말고 더 단단한 친구나 밖에 어떤 식의 관계든지 더 찾으려면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고 또 희한하게 또 그런 사람들만이 더 성장해 나가는 방식들이 또 생기더라고. 다른 관계 안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밖에서 우리 더 좋은 만남들을 가져가자. 너무 외롭고 힘들겠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는 것 자체도 엄청난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고 그 용기 잃지 않고 분명히 막둥이를 비춰줄 빛은 있거든. 이 노래가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